최근 충남의 수소 생산 설비가 고장이 나면서 강원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수소차 충전 대란이 빚어졌는데요. 애초에 충전 시설이 많지도 않은 도내에선 이런 충전난이 특히 심한데 올해는 숨통이 좀 트일 전망입니다. 윤수진 기자입니다. 혜택도 혜택이지만 무엇보다 환경 생각한다는 자부심으로 3년째 수소차를 타는 방지영 씨도 매번 전쟁인 충전 문제는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. 저희 항상 대단해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불편해하더라고요. 그럼 엄마 이 차를 왜 샀냐고 할 정도로. 그래서 충전소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어요.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타 지역으로 원정 충전 가는 건 기본에 수소 떨어졌다고 갑자기 충전소 문 닫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혜택이 더 많잖아요, 일단. 근데 일단 이 주유가 제일 문제고요.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서 수소가 뭐 없어가지고 문을 안 연다든가. 현재 강원 지역 충전소는 춘천과 원주, 속초, 평창 등에 모두 12곳.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수소차는 약 3,000대라 충전소 한 곳당 250대가 이용하는 셈인데 전국 광역단체 충전소 평균인 119대와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. 그나마 올해 상반기에 원주와 춘천에 충전소 한 곳씩이 생기고 내년엔 태백에도 첫 충전소가 들어서 조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. 원주에도 3월에 이제 그 SK에서 직영하는 그 충전소가 민간 충전소가 들어서거든요. 그리고 춘천에 2개소 들어서고요. 태백은 올해 이제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고.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인천에 액화수소 연간 3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생산기지가 가동에 들어가는 만큼 올해부터는 수소 수급 상황도 나아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